카카오 드디어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에서는 뭐 뉴스도 있었죠. 넥슨과 매각 협상이 결렬됐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면을 좀 좋게 보고 가지고 오신 건가요? 그러니까 어찌면 원초적인 관점에서 봤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저 예전에 제가 카카오로 가가지고 오려고 했던 이유가 그 카톡 광고 얘기했었잖아요. 광고가 그게 한 건당 2억 정도?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거죠. 아, 모르셨어요? 그 한 건당 그 채팅 사이사이에 있거나 위에 있거나 하잖아요. 그게 한 2억 정도 한다고. 와, 되게 비싸구나. 그 예전에 지하철 광고 때문에 한번 알아본 적이 있는데 지하철 입구 내려가게 되면 이렇게 조그만 거 하나 있잖아요. 그게 한 500이 한 달에 500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비싸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와, 카카오가 그 카톡 광고 이슈로 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네요. 뭔 들어보니까. 그거랑 요즘에 진짜 사업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카카오 뱅크도 그렇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벌려놓은 게 많아요. 그렇죠. 벌려놓은 게 많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씩 수익만 계속 발생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하드웨어 쪽에는 삼성전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카카오. 네이버가 있긴 하지만 카카오가 뒤집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하드웨어 쪽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렇다면은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이제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사업을 되게 많이 해요. 그렇죠. 사업을 되게 많이 해서. 요즘에 정말 신기한 게 무슨 이제 계좌 이제 뭐 스마트폰으로 많이 보내잖아요. 이제 뭐 입금하려고 복사만 했는데 바로 카카오. 바로 카카오 넘어가더라고요. 네, 그렇죠. 카카오 사용을 안 하는 데는. 소름 완전. 와, 그래서 정말 너무 편하게 한 번에 이체를 할 수 있게 해서 와, 정말 쓸 수밖에 없게 만드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전 그 가입하면 돈 준다 그래 그것만 쓰고 말았는데. 5,000원인가? 3,000원이요? 3,000원이었다? 네. 아껴야 잘 살죠. 그거 해가지고 뭐 주식 한 주 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것도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멍청한 거야 이게. 3,000원 내 TV를 넘긴 거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3,000원을 계좌에 쌓아줄 테니까 카카오페이가 가입하세요. 그러면서 TV가 계속 쌓이는 거거든요. 네. 결국 뭐 금융권도 마찬가지고 일반 기업들도 마찬가지 중요한 거는 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소위 말하는 데이터베이스 DB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얼마만큼 확보를 하냐가 되게 중요한 관건이죠. 옛날에 그렇죠. 그 공동구매가 인터파크였나? 아닌데 인터파크 아닌데? 공구? 아, 옥션. 옥션. 옥션 옛날에 그 공동구매 했었잖아요. 그래서 옥션이 되게 비싸게 팔린 거거든요. 그게 말 그대로 공동구매를 하게 돼서 모이게 된 그 DB값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LG카드가 광고를 할 때 항상 그 말 했어요. 1,000만인의 카드. 그 기억나죠? 그걸 왜 강조할 것 같아요? 결국 DB거든요. 이만큼 우리는 고객이 확보가 되어 있다. 1,000만 명의 고객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여기 확보됐기 때문에 그 광고에서 소비자한테 얘기하는 거는 많이 쓰기 때문에 너도 써야 된다 그거지만은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 1,000만 원 고객 확보되어 있어. 여기 런칭만 해. 수수료 내고 런칭만 해. 우리 1,000만 명에서 팔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카카오가 그래서 저는 농협을 오랜만에 농협 얘기 나왔네. 오랜만에 농협. 그래서 농협을 되게 좋게 봐요. 왜냐하면은 농협 아저씨. 그러니까 농협은 전국에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프라가 다 많이 깔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농협도 지금 생각만 잘해가지고 그 인프라를 활용하게 되면은 되게 클 수 있는 기반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카오톡 안 쓰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없죠. 네. 그래서 지금 이문자님께서도 비즈보드 매출 기대감이다. 그 광고 사이사이 있는 거 그 얘기해 주신 거고 악플자냐꽃님께서도 카카오 배달 대행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포장 음식 배달 그 사업 할 것 같아요. 같아, 그렇죠. 할 것 같아요. 지금의 이런 TV와 뭐 전 국민이 다 쓰는 뭐 외국 사람들도 엄청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렇게 배달의 민족 같은 거 그렇죠, 런칭하면은 거기가 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럼 뭐 아무튼 지금 뭐 카카오에 대해서 너무 할 얘기가 많죠. 뭐 선물하기 것도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그죠. 네. 거기 런칭 돼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선물하기 보면 커피도 있고 그리고 없어요, 제가 베이커리도 있잖아요. 그 걔네들이 왜 런칭하겠어요? 그러니까 고객 확보한 게 그만큼 힘든데 여기 런칭하게 되면은 카카오톡 사용자는 모두 다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의 입장에서 입점을 안 하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입점을 하게 되면은 이제 경쟁이 치열하게 되면 단가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카카오는 앉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카카오가 되게 머리가 이제 비상하다는 데나 상당히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금융업 진출도 제가 볼 때는 잘한 것 같아요. 어차피 4차 산업을 가게 되면 금융업도 갖고 가야 돼요. 가져가야 되고 이제 앞으로 모바일 뱅크라든지 인터넷 뱅크는 뭐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럼 그 시장을 가져오게 되면서 기반이 되고 또 금융업 커머셜 뱅크라고 상업은행의 주수익이 뭐 예대마진이잖아요. 요새 보니까 또 카카오뱅크 대출 받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 예대마진 수익도 발생이 되는 거고 앞으로 그래서
컨텐츠가 많다라는 건 진짜 컨텐츠가 많다라는 건 참 축복인 것 같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기대가 많이 되는 다양한 거기다 DB까지 받쳐주는 거고 네. 네, DB까지 받쳐주고 이제 카카오는 주가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예상으로 오늘 5% 공략주로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 전략이 네. 중요해지잖아요. 수익을 봐야 되니까 네. 일단은 지금 카카오 목표가는 14만 원이고 그 선저가 12만 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카카오 충분히 일단 말씀드렸고 이거는 그 제 컨셉에 맞게 갖고 왔어요. 시간 지나면 수익 나실 종목. 왜냐면은 최근에 제가 그 오늘 MCNEX라는 종목하고 이거 되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네. MCNEX는 잘 아시죠? 이 카메라 관련 스마트폰 부품주인데 이거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제 많이 컨셉에, 올랐네요. 네. 컨셉에, 이건 상승 탄력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따라가는 건데 제 컨셉에 맞춰서 그냥 카카오로 갖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 GS건설 말씀드렸잖아요. 네. 요건 일단 손절할게요. 아. 왜냐하면 이건 언제 추세가 깨졌냐면은 요날. 6월 17일 날. 하시필 또 말씀드린 다 월요일에 이게 또 빠졌더라고요. 참, 그래서 내 맘 같지가 않아요, 종목들이. 그리고 나머지 또, 인바디도. 네. 마찬가지 이것도 손절할게요. 이것도 일단은 매도하는 걸로. 바이오는 앞으로 웬만해서는 제가 안 가져올 것 같아요. 바이오랑 바이오. 나랑, 장성수님하고 저랑은 바이오가 안 맞는 것 같아. 바이오가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성원산업하고 엘지전자는 일단은 유지하는 걸로.